참, 아버님 안주가 없으시네요. 안주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 네. 그럼 필요하신 걸로 알고 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급히 보자고 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어쩐지 너무나 고민이 돼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괜히 끼어들어서 아버님께 더 찍히기만 할까 봐.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무슨 얘긴데요? 만약 이번 납치 사건이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빨리 손을 써야지 유진아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 유진아 씨가 TV에 나와서 아버님을 망신시킨 일로 아버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전화를 들었거든요. 바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스탠드 뒤쪽이라 아버님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순 없어요. 위해를 가한 내용이었나요? 유진아 씨가 너무 겁없이 행동했었잖아요, 그동안. 바람은 자기가 피워놓고 아버님을 완전히 미친 의처증 환자로 만들어서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해놨잖아요. 그나마 증거물을 얻어낼 수 있다면 풀어주시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풀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란 얘기예요. 유진아 씨를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증거물을 빨리 아버님께 드려요. 자식 낳고 산 아내도 용서하지 않는 분에게 유진아 씨는 사실 씹고 버리는 껌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 유감이지만 더군다나 아버님 손에 피도 안 묻히고 해결 보시면 경수 씨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이 조용히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냥